100%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즐거운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일요 강의 시간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선물 받아서 잠깐 먹고 왔는데요. 바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바나나? 아, 이렇게 오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KTS로 달려보겠습니다. 질문이 많으니까요. 가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르침 덕분 나날이 성량발전 덕분 석굴학생입니다. 무심해서 실천하는 기분은 즉시 자신에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기쁨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뜻하는지 가르침을 아유 이런 질문을 다 하세요. 덕분 석굴학생 너무 대단하지 않는가요? 무심해서 실천하는 기분, 무심해서 실천하는 기분이 이겁니다. 무심해서 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무심을 다른 말로 빨리 알아야 돼. 무슨 말이에요? 아, 이걸 모르구나. 무심은 전체란 말이에요. 요 말이 같은 말이다가. 그러면 자, 무심해서 실천하는 기분은 전체에서 실천하는 기분은 이 말이에요. 그럼 전체가 자신이니까 자신에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무심이 싹 빠지고 만약에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가 너한테 했다 이래가지고 요거는 기부니까 도와줬다 이렇게 도와줬다 달라요. 요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상대에게 도와줬잖아요. 이름은 기부예요. 근데 도와줬어. 그러니까 도와줬는데 안 알아주잖아. 서운해. 그럼 기분이 안 좋아. 그 다음에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난다. 이게 이제 차이점. 근데 무심해서 한단 말은 전체가 나인 줄 알고 당연히 내가 할 걸 할 뿐 안 알아줘도 괜찮아. 설거지 알아줘서 합니까? 밥을 알아줘서 합니까? 그냥 하잖아요. 그냥 자신에게 네, 하고 있음을 안다. 이 소리예요. 네. 요런 거 더 자세히 실천에 옮기려면 덕분서클 와서 수련도 하고 공부도 해봐야 돼요. 네. 무심히 도이며 생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기쁜 무슨 뜻이요? 예. 무심히 생활이면 도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전체를 위해서 산다. 전체. 전체에서 삶을, 요 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또 살짝 속을 때가 있어요. 나도 전체를 이롭게 함께 사는데요. 똑같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전체를 위해서 산다고요. 약간 냄새가 비슷하니까요. 혼돈이 돼.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은 늘 도와줬다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체가 하는 일이다. 근데 전체를 위해서 사는 분은 이때는 목숨 바쳐서 하는 뜻이라서 이거는 내가 나한테 하는 거라서 도와줬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심히 도이고 생활이다면 즉 전체가 나니까 늘 내 일인 줄 알고 살아간다. 이게 무심히 도이다는 소리고 생활이다 소리예요. 이때 무심히 생활은 뭐 전체가 내 일인 줄 알고 삶은 생활인데 그럼 왜 도라고 할까? 요때 여러분들은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 어떻게? 영감 받아서. 전지진단 영의 느낌을 받아서. 그럴 때 무심히 도이며 하면서 일상 무심삼매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선생님 더부터 갑시다. 저희 질문은 대원 추금을 일타봉 아미타 48대원 덕분에 이런 지상극내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미타원님 추금은 또 있습니다. 아미타원님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훌륭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 이분은 이제 방금 따끈따끈하게 학교 입학하다 보니까 아직 요 깊이 공부를 못하셔서 질문했네요. 이런 질문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 오신 분들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자, 아미타바님은 뭐냐면 예, 여러분들이 아미타불 이거는 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미타불은 스방정토 극락세계 주불이시다. 예. 그런데 요 아미타불
불 요거를 법순장님 중국어 발음을 해보세요. 아미토보. 아, 아미토보. 알겠죠? 그래서 이 아미토보. 알겠죠? 아. 그래서 똑같은 분인데 직접 이제 몸으로 오신다고 하시니 그분이 이 지상의 몸으로 오시면 지상이 극락이 된다. 그래서 그분을 맞이할 축원문도 하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될까?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를 미리 우리는 알고 마중을 하는 거죠. 오실 마중을. 그래서 아미타바님인데 아미타바 이제 무량수 경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예, 공부를 이제 정토 삼부경 이런 공부를 해보시면 거기에는 그 전에 법장 비구이 있을 때, 즉 스님이 있을 때 48대원은 이게 지금 무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그때 48까지 하고 이번에 지상에 오실 때는 지상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영원히 행복한 세상은 무심이어야 하거든. 그래서 48대원이 오직 무심해서 영감받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 기쁩니다. 이게 1번. 2번 무심해서 대원을 실천하는 세상이 되어 기쁩니다. 3번 무심해서 맞춤 영감받아 맞춤식 서비스를 해서 기쁩니다. 4번 무심해서 맞춤식 서비스를 누구나 할 줄 아는 세상이 되어 기쁩니다. 5번 무심해서 영감받아 살아갈 줄 아는 세상이 되어 기쁩니다. 6번 무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되어 기쁩니다. 7번 무심해서 누리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 기쁨. 계속 무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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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48번 무심천국이 지상천국이요 태평천국이 되어 기쁩니다. 이렇게 48가지 대원을 가지고 이 땅에 직접 오신다고 하니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축원문을 만들어서 뭐 원이 이루어진 축하를 한다 해서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중국 아시죠? 중국 구화산 그게 계단이 이렇게 지금 고베경대만 고개 867 계단이라고 하네. 우리는 지금 계단을 이번에 3천 개도 넘게 계단을 밟고 왔는데 거기 올라가면서 48대원을 그 계단마다 다 새기고 왔어요. 48대원을 4번 하니까 그 고베 경배까지는 딱 두 달이 돼요. 48번을 4번 어떻게 했냐면 덕분입니다 딱 쓰면 1. 무심해서 영감받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 기쁩니다. 덕분입니다. 이 무심해서 대원을 실천하는 세상이 되어 기쁩니다. 이렇게 그 867계단을 이렇게 다섯 발씩 덕분입니다를 새기주고 덕분철학을 잊지 말라고 새기고 지상극락은 이 48대원과 같이 살 때 이루어진다고 그걸 새기는 시간들을 우리가 45명이 함께 이렇게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여러분이 물에다 새기면 금방 사라진대. 모래에다 새기면 조금 있다가 사라진대. 우리는 돌에다 새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오래 가겠냐. 아, 그래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너무 세게 새기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역시 인생은 중요한 건 돌에 새겨야 돼. 제가 92년도, 여기 지금 2015년도 질 때, 여기 벽에 가보면 다 돌에다 색이 났대요. 왜? 앞으로 이곳에 성지순례를 오시는 분이 그때 이미 내다보고 돌에 색이 났네. 그러면서 전설 따라 삼천리를 하려고 네,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아미타바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덕분서쿨을 입학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분은 입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깊이 함께 공부해 봅시다. 자, 깨달음 완성이란 어디까지가 자기가 해야 할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드름은 깨달음의 완성은 덕분서클 입학해 보면 자 밤새 안녕 36개다. 이게 덕분반 교재에 보면 첫 번째 공부란 무엇인가 왜 하는가 이렇게 1강, 2강은 공부하는 방법, 3강 최소한 자기 공부의 완성 이렇게 해놨대요. 여기 3강에 나오는 질문인데 그게 뭐예요? 깨달음의 완성이라 했는데 요거하고 연결돼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강 뭔지 아세요?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5강은 뭐예요? 오줌 누는 데가 아니죠. 네, 스승의 조건 6강, 스승의 위력 7강, 개념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 8강, 자기 자신 뭐 즉 나를 설명했어요. 9강 뭐예요? 하느님, 알라, 또 그리스도, 여호와, 간신 보살님 설명하세요. 또 9강, 10강 보세요. 쓰레기를 설명하세요. 11강 마음을 설명하세요. 12강 판야와 판야를. 12강, 13강 깨달음과 깨달음의 최상의 깨달음. 이렇게 연결돼서 깨달음에 대해서 완성이 두 파트로 나눠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 완성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자기 구제예요. 이게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째는 나 구제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는 전체를 말하고 자기는 개체를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 자신 구제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의 구제까지 가야 돼. 자기 자신 구제가 제일 쉬워. 간단하게 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의 구제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통해서 자기를 구제하는 거는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왜? 해봤자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됩니다. 왜? 요 분별이 들어서 또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하지? 이거 진짜 만나고 또 분별로 갑니다. 왜? 시작을 분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앞에다가 무자를 부셔. 무분별, 심. 내가를 무심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분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얀 백지를 만나요. 예. 이러면 여기에 자기 구제 완성이 나와 있어. 여기에 여러분이 시력이 좀 안 좋은 분들은 대전역에서 조금 가면 이 안경은 있어요. 시력이 안 좋은 이 안경 딱 쓰시고 여기를 보셔야 보여요. 여기 뭐가 있냐면 자세히 보라고. 여기를 보면 제일 먼저 아무것도 없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 덕분서구를 안 다니서 그래요. 덕분서구를 다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네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아무 문제가 없네 이랬다는 거야. 야, 요 하나가 그냥 대박 터지게 하네. 아무 문제가 없다 말은 뭔 말이에요? 이미 해결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 해결이 되어 있으면 구제네. 우와, 어떻게 한 생각을 이동하면서 즉시 구제를 하네. 이거예요. 덕분석을 만나면 즉시 와, 떡을 어떻게 만든다고? 퍼뜩 만들어. 어떻게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먹도록. 그렇잖아요. 벌떡 일어나 퍼뜩 먹게 만드니. 왜? 즉시 구제를 시키잖아. 자, 여러분 보시라.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줄 아는 눈이 있습니까? 이 안경은 안경을 쓰면 된다는 거지. 예. 거기 보여야 돼. 덕분서클에서 주문한 안경이에요. 자,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는 아무 문제만 문제가 아니고 텅 비었네. 이런 것도 보여야 된다는 거지. 텅 비었는데, 텅 비었으면 뭐요? 뭐가 나올 수 있겠네. 이런 것도 보여야 돼. 여기 무한한 가능성이 보여야 된다. 여기. 하얀 백지에서 이런 거 다 볼 줄 알아요. 여러분 시력이 좋아야 돼요. 예. 그러면 무엇이든 나올 수 있다 이게 보여야 되는데 무엇이든 나오려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뭐든지 다 있어야지 나오지. 그러면 이걸 보면서 와 뭐든지 다 갖춰져 있네가 또 보여야 돼. 그럼 갖춰져 있으면 또 자기 구제래?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무심일 때만 나올 수 있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반야 바라밀이라고 한단 말이야. 반야가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불교 공부하는 사람을 도가 중요해서 빤냐라 그러는데 빤냐가 뭐냐면 무
분별 지 이렇게 요렇게 요걸 해야 돼. 무분별만 있는 게 아니고 지자가 붙어 있다. 요걸 알아야 돼. 그래서 무분별하면 여기 아무것도 없네, 텅 빈네, 공이 있네, 몇 가지밖에 못 하는데 무분별 지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혜의 눈으로 살펴봐라.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은 이미 해결이 되어 있단 말이네. 그럼 여기는 뭐 텅 빈 것 같지만 뭐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네. 뭐든지 나온단 말은 이미 그 안에 다 있어야 되네. 이렇게 텅 빈 충만까지 다 보이는 게 지혜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뭐야?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바랄 게 없어. 바라는 거는 이제는 밀어내도 돼. 아시겠지? 그래서 뭐야? 봤냐? 바라밀. 이게 우리 덕분반 공부 과목 14, 11, 12, 그죠? 11 마음이란 무엇인가? 12 봤냐와 봤냐 바라면 그때 보면 이 공부가 나와. 바라는 걸 밀어냈다. 왜? 이미 갖춰져 있어. 부재가 끝났다. 뭐예요? 이 하얀 백지 속에 이런 게 보일 때 지혜의 눈이 열려서 보인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바람이 저 옆집에 갔더만 배지밀도 있더라. 알겠죠? 요 같이 집안 형제들까지 다 알아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구제가 출발이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분들이 다 나라니까. 왜? 이분들 농사 안 지으면 못 먹지. 옷 안 만들면 못 먹지. 뭐 못 살아. 그럼 이분들이 다 나네. 이렇게. 다 나네. 그걸 또 알아야 돼. 그래서 나 자신은 전체이면서 개체이구나.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구제했는데 나중에 나를 구제해야 돼. 왜? 전부 다 나니까. 그렇다면 깨달음에서 완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은 이 무심으로 다 해결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지상이 극락이 되려면 다 무심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자기 구제가 되고 전체가 구대가 돼서 다 함께 잘 살게 된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무심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깨달음 완성은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덕분석을 만나서 첫 번째 깨달음 과정부터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들을 딱 공부해야 돼. 깨달음을 여러분을 자기를 알기 위해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제가 안내를 하잖아요. 아주 쉽게 그것도 1분 안에 다 깨닫게. 야, 세상에 1분 안에 다 깨닫게 하는 믿지 못할 대사건이죠. 여러분 입학해서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자기화해야 되고 어디까지 전체 아시겠죠? 자, 전체가 내 일인 줄 알고 그래서 만약에 뭐 사건 하나 터지면 제일 먼저 제 책임입니다 하고 참여해야 돼. 왜? 전체까지 나니까. 아시겠죠? 항상 무슨 일이 터지면 야당이 잘못했다 뭐 여당이 잘못했다 이런 거는 정말 웃기네. 이 나를 몰라. 그 나는 모르면서 정치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예. 그래서 우리 편, 너 편만 따지고 앉아있고. 예. 고생하죠. 자, 자기화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전체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으니 전체까지 자기인 줄, 그때는 구분하려고 나라고 표현한다. 나는 전체, 자기는 개체. 이렇게. 그리고 이 채자가 몸이란 채자야. 그럼 몸이 두 개나 있단 말이야. 나는 전체의 몸도 있고 개체의 몸도 있어. 두 개를 다 알아야 된다. 요거 더 깊이 공부는 오늘 질문이 많아서 조금 더 덕분석굴 유튜브에 참고하시고 수련 와서 더 깊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덕분이다. 적당한 수면 시간과 깊은 수면 방법. 아, 적당한 수면. 수면은 여러분들이 수면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수면 저거 옆집에 갔더만 라면도 있더라. 요즘 라면은 알면서 수면은 잘 몰라. 보통이 아니에요. 수면은 여러분들의 몸을 알면 된다. 몸은 잘 모르겠다면 자연을 잊히려. 왜? 자연이 몸과 둘이 아니라서. 해가 지면 자연은 자연스럽게 멈춤이라는 동작을 취하면서 서서히 휴식을 취하겠다. 그럼 우리도 몸을 자연과 더불어 서서히 멈추시면 되고 그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밤 10시. 몸은 밤 10시 되면 정확하게 멜라토닌이라는 분비물을 쪽쪽 보내면서 네, 알람 설정 지금부터 숙면 시간이에요. 막 이렇게 10시 되면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숙면 시간이라고 일렀죠. 어때? 잠에 들치면 잠의 질이 높아져요. 왜? 함께 하니까. 네, 요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숙면을 왜 취해라 하냐면, 12시부터 1시까지는 그동안 낮에 좀 이렇게 세포들이, 예, 세포들은 먹고 사는 게 고마움을 먹고 살거든. 근데 낮에 불평불만 좀 해가지고 세포가 좀 이렇게 수리가 필요한 거를 밤 12시부터 1시 사이 수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숙면이 취해질 때, 그 숙면이 뭐예요? 마취야, 마취. 여러분, 마취 됐을 때 수리해야 쉽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면, 즉, 마취에 들어가면 수리를 해줘. 뭐,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고마워 안 했던 거 있죠. 그런 거 다 수리해. 그 수리 시간. 그 다음에 3시 되면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띵동, 띵동, 모닝콜, 모닝콜, 일어날 준비해. 일어날 준비 막 이렇게 해요. 실제로 몸에서. 그 이름을 세로토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분스쿨에서는 2시 반에 일어나라. 왜? 모닝콜 하기 전에 일어나라. 어떻게 모닝콜한테 부탁을 하냐. 미리 일어나야지. 그래서 특분스쿨은 참 학교라도 빡신 게 2시 반에 일어나야죠. 2시 50분 되면 대기해서 바로 출발, 기도, 일발 장전해서 3시부터 논수도 달려야 돼요. 5시까지 달려야 되잖아요. 아, 최소한 하루에 2시간은 세상을 위해서 한바탕 출발한 기도를 하고 출근하고 출발하라는 거 아니에요. 학교가 대단한 학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수면은 요게 몸이 보내는 신호와 맞추라. 그래서 저는 밤 10시 숙면을 취해야 되니까 이렇게 특분석은 9시 반입니다. 9시 반. 9시 반에 다 주무셔야 된다고.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하루를 돌아보고 뭐 평화 명상을 하라고. 왜? 지구에 오염된 것을 다 정화해야 되니까. 그럼 무심 치유라 그래. 지구를 무심으로 치유로 해가지고 본래 자리 해놓고 주무시라고. 그래, 내일 일어날 때 환경이 깨끗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벽 2시 반 되면 일어나야 돼요. 2시 30분. 요거 몇 시간 자세요? 몇 시간? 4시간 넘게 자죠? 충분해요. 잠생명체는 여러분 알아나요? 잠생명체 역할이 뭔지. 잠생명체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충분해. 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밖에 뜬 해는 무슨 해? 아, 이건 하나를 가르치면 둘로 몰라. 이게 낮에 뜨는 건 충분해가 아니에요. 하, 잠은 밤에 하는 거예요. 이쪽 해. 봐봐. 무슨 해? 괜찮아. 괜찮아. 뜻다니까. 또 해봐라. 그것도 하려고 그러지. 공부를 좀 한 게 있어가지고 해만 뜨면 덕분스쿨에서는 해만 뜨면 해봐라 했다고 또 오늘도 몸으로 제발 해봐라. 해봐라. 그래서 해가 뜬다고 또 이런 거 좀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확실히 공부하면 좋아요. 자, 수면 시간과 깊은 수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방법만 일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2시 반, 아, 10시 되기 전에 9시 반부터 효심송이라 그래요. 딱 입꼬리 올리고 덕분입니다 하면서 손을 이렇게 배 위에 따뜻하게 올리고. 저희들은 덕분스쿨에서 NH 완성을 하시는 분들 여기 배에 다 차고 있습니다. 단전에 대단해 차고 있어요. 여기 따뜻해라고. 딱 차고 손을 올려놓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함께 항문에다 의식을 딱 두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깊은 잠에 들어요. 저절로 언제 잠 들은지 몰라. 그렇게 잠을 들고 그다음에 2시 반 되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뭐 한다고? 오늘도 숨 쉴 수 있다고 감격한다는 거죠. 감격. 아시겠지? 감격하면서 하루를 맞이한다는 거. 어마어마하죠. 와, 밤새 안녕 안 했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